자기 인당은 한 60명 갔는데 불과 한 10명밖에 안 된다고. 자기 인당은 공항 가서 벌그 작업복 저기 누런 거 작업복 저기 옛날에 저기 민군들이 쓴 작업복 같은 거 해놓고 대한용서 가서 불을 천천히 치면 아무리 몰라도 대한용서 그냥 누런 데다가 그래서 탕황도 노란색이네. 그러니까 탕황한 데를 섞고 놓으니까 막 고한 사복 쓴 노래 부인 노래 빠르게 사랑이 걸걸걸. 근데 시험 방은 그 시험에 치고 왔는데 우리 그 회사 부장하고 관련들이 야 손님들 저기 시험이 어려서 그 붙었겠나 이러더라고. 아 붙으나 안 붙으나 그거는 내정 봐야지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뭐 하는지도 감 떨어지는데 뭐 나도 뭐 학교는 뭐 고등학교 나왔더라도 떨어져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일주일 있다니까 통보장 나라인데 체육관 셋이 딱 된 거야. 진짜 대학 문서들 그냥 막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만 세는 게 없겠다고. 야 근데 그때도 철저했네 여기는. 네. 뭐 대충 이런 게 없었는 모양이네. 그게 뭐냐 지금 2급이지 2급. 뭐 광산 보안 자격증 뭐 그런 거야? 보안 그 2급이지. 아. 2급 이제 그때는 과외가 힘들고. 지금도 그거 있으시겠네요? 아, 지금 어디 저밖에 있을 거야. 있긴 있겠지 자전문. 네. 그게 그때는 과약 같은 것도 보라는 거 봤으면 그때도 따는데. 그렇지. 과약을 안 봤지. 과약 안 왔으면 지금도 좋았지. 근데 밥한 면집만 갖다 드릴 때는 뭐 한 달에 뭐 6만 7만 통. 그렇지. 뭐야 한 150만 통인데. 근데 그때 그 굴진하는데 그 지금 말로 삭제마를 봤어. 삭제마하고 개도하고 두 개를 봤는데 두 개 다 됐어요. 아. 두 개 다 돼갖고 뭐 할래? 삭제마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돈벌 저거는 거. 삭제마가 돈이 제일 비싸고 제일 막장이 들어가더라. 그걸 한다고 되니까 들어. 그 시험 보는 실습을 해야 돼. 실습 안 하면 절대 뭐 그 실기 필기 보고 실습을 해야 돼. 완전 실습을. 실습이 사직이 돼야 돼. 아. 실습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 이거 시험 검사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 대한민국 때문에 몇 년을 위해서 이러더라고요. 70년이라고 지금 뭐 72년도 뭐 이제 3년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 경우는 되고요. 우리말로 하면 땅 파죠. 동물성이 땅 파는데 일본말로는 뭐 흥굴 뭐 한다고 나무도요 뭐 그 시다바리에 뭐예 뭐 나무도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뭐 같이 못 갖고 그러잖아요. 살장 갖고 동살장 갖고 뭐 항아리 갖고 싶어. 항아리가 뭔지 동살장이 뭔지 알아. 그래도 그걸 일본 말이야. 그 그래, 일본 말을 그걸 다 내가 다 답변했다고. 그래도 항공 그 보안에 보면 조국 통일이 보니 조국 통일 지금 뭐냐 이거. 한일은 이런 거지. 그 일본 말로는 조구통이고 우리 말로는 그 저기 우리 말로는 저기 뭐라 그랬나 저기 그건 얘기했어. 얘기하니까 학교 지금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학교 해갖고 근데 5점이 뭐 몇 점이 모자래갖고 분양한테 몇 점 모자래갖고 5점 자기 증명 갖다 주니까 자기 증명 갖다 주니까 해당은 된다는 얘기야. 해당은 되는데 방위 근무도 안 썼고 어? 그 저기 면제도 안 되기를 안 된다는 얘기야. 아이고 알았다. 필사인간으로 방위 그 나온 게 떨어져갖고 그게 다 해적이 됐어. 나이 됐어. 그 다 해된 걸 갖다 딱 들입니다. 보더니 거기 뭐 주도 사원 지키더라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주임 하나가 있다가 한 얘기 보자. 야 요번 경호군이 한 60명 되는데 극한 안 뛰면은 니가 극한 안 뛰면 한 60명 되는 경호군이 그때 그 정부에서 막 그 막시기 줬다고 막 정보생들 막 한 40명 끌다 막시기고 연무공부 달라고 해야 돼. 그때 그때 박태주의가 그 연무공부 출신이고 달라고 출신이 그 애들 갖다 시켜주겠는데 그냥 우리 어린 회사를 막 시켜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임 하나 있다가 야 경찰아 들어오퍼 이러더라고. 뭘 들어오퍼? 사무실 들어오퍼라고. 아 지금 사무실 들어오퍼다가 뭐 뭐가 잘리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엎으라 그래갖고. 그 실제로 박태준 회장이 여기 와서 근무했었어요? 그럼 사장으로? 네 사장이 실제로 그 양반이 들어왔지.
경호도 많이 시키고 뻔했어도 많이 시키고 막 바퀴 많이 빠지고 상관급이 아니야. 그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 내려보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사실 비리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저쪽에 뭐 뜯어 먹으려고 그 저 중석불 사건 해가지고 옛날에 그 말이 많았잖아요. 서로 보는 게 임자라고 이래가지고 막 납품 자재 납품권에 뭐에 해가지고 이권이 많아 놓으니까. 가장 최상 주인 최상은 잘 들었었는데 아시고 부장 최상 들었다고 전화기 없었어.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그 저기 그 빼는 그 선비들이 많았거든. 들었건 전화기 박살났어. 그러니까 주인들도 야 새끼는 전화기 박살났어. 부장 전화기 그 저기 작은 차인데 지금 이런 새끼 부장 전화기 박살나기 없었냐 이거야. 없다 보니 그 책상에 TV 마저 박살 나가는데 뭐. 이쯤에 저기 클라들이 클라기 뭐였겠냐 씨. 전화 시사사람들 강호수 저기 시사가 전화 걸고 형님 나 이게 전화기를 하는 데인데 전화기 하나 교체해 주니까 들어 뭔 전화기인데 이래 어 뭔 전화기 얘기하니까 알았어 이게 10분 10분 내가 딱 교체해 놨는데 뭐. 역시 그때는 선후배가 대한민국은 지금도 선후배를 많이 가리는데 그때는 선후배가 이러면 선배들한테 보통 하면 책사이야 그냥 얘기 그래갖고 탁 갖다 놓고 나서 얘기 잘 통하지. 틀림없이 부장이 와보니까 신부 책상 들어보고 깨졌구나. 이상하다. 깨끗하지 뭐 전화기도 새끼 바짝바짝 하는 것들 아니다. 걔 또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메면 가야지. 뭐, 아 이 새끼는 눈치 빠르게 얼른 해놨구나 그냥 그러면. 아니, 그래갖고 자기 체면도 살고 하니까 그만. 그 부장이 있다가 네가 도저히 우리는 네 시킬 자신이 없다 이제 정부를 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공관에 내가 소장을 만나게 돼. 소장 만나러 가니까 친구가 과장인데 인사 과장인데 돈 만나지 그만해 되는 거 안 만나지. 야 새끼 뭐 어? 일부 주제에 경호 나 이게 일부 주제에 새끼 소장은 면회를 해 이제는 안 만나주는 거야. 아 막 미치겠다 이래갖고 그러면 내가 하기 전에 네 인사 과장이니까 네가 들어가갖고 인사 과장도 친구래요. 지금 동창이 나와 친구 야 네 들어가서 그럼 아 다 좋은 자리 있었네. 소장님한테 가갖고 저 최근까지 안 넘쳐니까 소장님 면회하던데 그 소리만 딱 하고 아니다 이러면 소장님 여러분 아 가 안 만나 이럴 거고 가 들라 이러면 막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라 일단 야 들어가서 니 또 들어 풀라고 그러시죠. 쉽게 말하면 들어 풀라고 그러시죠. 그래갖고 아니가 그거 약속했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 들어가니까 소장 비서가 나 커피 타러 커피 타고 인사과장 들어와 이러니까 인사과장 그랬거든. 인사과장하고 뭐 또 뭐 잘 안 돼 소장이 있어요. 인사과장하고 뭐 관계가 좀 있다는데 동창입니다 이랬다 뭐 그래? 지금 최근까지 부장한테 저는 이 아저씨께 나는 세력을 위해서 자원반영 안 돼서 이러니까 뭐 어머머 하니까 뭐 이 새끼 안 되겠구나 이러고 대본 5일 만에 자원반영 첫떨어지는데 네 사람은 내용상 못 내잖아 단독으로 안 된 사람하고 네 사람 끼고 다섯 사람 반영 다 그건 일종의 공무원이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죠. 국가 국광이니까. 그 이 사장님도 옛날 한가다 가셨네 말하자면. 한가다 행진이 아니고. 아 그렇게 선후배 이 저 그렇고 이런 거는 뭐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지 누가 감히 엎어 그거 못 엎어요 아무나 못 엎어. 자신감 있고 이러니까 두고 없는 거지. 그 안에 복색이 있는 게 있었어. 불을 또 6분이 그 토장이 6분이 살 몇 거잖아. 그 이거 갖다 놔면 지금 만 원짜리 한 점만 있어. 길이 천대 사원 사표 써갖고 오라 그랬다. 우리 주인도 우리 주인도 나 새끼 사표 써갖고 와야 되지. 내가 미쳤다고 사표 써 이랬다고 그랬니. 날고한 얘기 주인이 저 새끼 몸 배짱으로 그런 얘기야. 네 새끼 소장 뼈까지 이 소장 지속이랑 소장 뼈까지 안 듣는 얘기야. 아 소장 뼈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이 장책 내 일기선한 거 요것만 하면 일기선한 거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일기선한 거 갖고 도망가서 보험 과장 부장한테 가서 이따 내가 야 마늘 좀 심고 싶어서 저 회장 주인 과장 다 들어오라 이래고 딱 따지는데 나는 이 발부 이게 피톤 발부가 피톤 고무가 많이 들어가 발부인데 피톤 발부가 분량이 틀림없이 난 기재를 해놓은 건데 계속 들이밀었으니까 내 잘못이 없다 자재값에 너도 쳐라 지랄 정지란 얘기지 이게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무를 들어올 때마다 몇 월 며칠 날 빻고 몇 월 며칠 날 들어온 거에 딱 고무에다 못으로 팠단 말이야. 엔진에서 빼갖고 싹 씻어갖고 바로 너무
못하지, 그냥 봐라. 아이고, 너무 새끼들 또. 그들은 꼼짝 못하지. 길이 600m 밑으로 합격 안 됐어. 심을 쓰지 않았어. 아. 증거가 나 있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터지냐,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럼 자동으로 터지는 건 내가 설명해줄게. 이렇게 딱 돌아갖고, 그걸 설치를 딱 해놓고, 물을 입에채운 거야. 이파제하고 전기수질을 빼난 상태에 물을 입에채우고, 그리고 발을 넣고, 전기를 수질을 큰일 난 거야. 팍 터져나갔거든. 아, 이렇구나. 혼자 아마 원하지 뭐, 그 뭐, 세 마리씩 왔으니까. 그 사장님, 그, 저기, 대한중석, 거기 한참 전성기 때 종업원이 얼마나 뭐 하 감론으로 말이 많더라고. 뭐 1,000명도 안 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뭔 1,000명에 2,000명도 가까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다 따지면 2,000명도 넘지. 아주 넘는. 사장님 말씀이 저 정답인 것 같네. 2,000명도 넘었고 그다음에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렇더라고. 조금 줄어갖고 1,700에 1,800 2,000명 정상기 때 그다음에 그 2,000명 옛날 말이야. 최광을 문 닫으면서 이렇게 줄굴 저기 최저 저기 뭐야 그러니까 2002년도 완전히 문 닫을 때까지는 뭐 한 2, 30명 정도 있다가 완전히 문 닫고 그다음에 철거가 됐지. 야, 대단했네. 대단했어. 말이 그렇지. 그 2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임금 수준이 높았잖아요. 수준이 높은데. 그러니 옛날에, 뭐 전국에서 뭐 옛날에 내가 우리 어른들 저기 그 가공 다니고 내 초등학교 다닐 적에 지금 말하면 서울 유행했더네. 그때는 밑강, 여기 귤, 귤. 서울에 있는데, 여기 상공에 없어. 근데, 그 소당 사택이나 과당 사택이 들어가면 애들 주느라 거기 있어. 야. 그걸 은어먹으려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친구, 이제 그 친구 하나는 지금 서울 다 있고, 아버지가 다, 그 대한형 소장 다 하고 이러는데, 그 아들을 지질이야, 지질이. 아. 지역계 크는 게 지질이가 되는 거야, 지질이. 아. 카드 듣고 댕기면서 카드 듣기면 카드 보여주는 거야. 카 때리는 사람이 같이 좀 때려주고 못 때리게 하고 그럼 가면은 줄 주고 고기 구워주고 자. 그러니까 없는 게 없지 뭐. 저 서울서 유행길 때 기르면 3일 만이면 대한족속이 장롱에 하면 떨어져 입고 댕겨 그거 옷을. 야. 그렇게 됐다고. 그 일단 그 돈이 있으니까. 아, 돈 있는데 가서 사입 넘어 지 뭐. 우리 어른들 댕기고 내 초등학교 댕기고 이럴 때에는 동금날이면은 화장실에 가면 돈 1,000원, 2,000원, 5,000원에 주실려면 화장실에 가면 주세요. 화장실은 없고 술이 취하고 돈 그냥 주면 돈 그냥 그 닦아가 내버린다고. 그게 뭐야? 우리는 가서 그 돈 딱 찍겠지고 찍어갖고 가서 머리 찢으면 되지 뭐. 딱 찢어서 딱 말라가고 가서 얼른 옆 바꿔먹고 빵 사먹고.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퇴직할 적이면 해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는 3학년 때. 그러면 어른도 거기 일하셨던 얘기인가? 네, 근데 이 돈을 퇴직금을 타왔는데 왜 군인 따블떡 있잖아. 어. 네 개,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타왔다 갖다 놓는 거. 돈은 거시 돈에. 와. 그때는 왜 천 원, 이천 원 했으니까. 어. 뭐 돈도 벌면 무지가 그지. 지금은 뭐. 아, 뭐 가치가 천만 좀. 천만 원 이래도, 이래도 천만 원 이래도. 그 5만 원짜리 뭐 요만큼이면 뭐 되는데 뭐. 목표가 안 되잖아. 그때는 뭐 수표를 줬나. 그때는 뭐 이렇게 되는 거요. 뭐. 그 사실 그때는 그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라든가 뭐. 집이 뭐예요. 그때 뭐 한 달 먹고 살고 이제 맘먹고 돈 벌려고 이러면 이런 데 가서 노는 것 같은 건 아무도 아니지. 아이고. 그러니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게 맞아.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돈도 많았고 그런 게 있었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다방에 술집에 양복점에 없었던 게 없었던 거야. 다방에 극장 앞에 다방만 한 뺑돌감이 네 개. 이 다방 이 다방 그러니까 우리 그 체육관에 아들 가르치면서 참 대단했네. 정성기 지나서 우리가 내가 강호수생님도 아들 체육관에 아들 가르치면서 다방이 네 개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급이 다섯 장이야. 예, 근데 뭐 가까운데 뭔지 보는 다방 내지 뭔지 내다보는데 이렇게 하면 다섯 장. 와. 또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하면 또 다섯 장. 그러니까 체육관에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면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와. 지금 일일이 우리가 못 타주는 거야, 시기는 거. 딱 보고. 그러면 다섯 장. 여섯 장. 오빠 알았어. 뭐 이래 지금. 손가락 다섯 개면 다섯 장 갖고는 여섯 장 갖고잖아. 아, 그래. 이거 재밌는 얘기 많이 듣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고한 사복은 버스도 없었어요, 그게. 옛날에. 옛날에는 그런데 고한 태백 넘어가는 게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1위는 길이 그때도 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70년 후반에 그지만 다 길이 된 거예요. 맞아요. 고한 사복도.
그, 저 고안서 태백 넘어가는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불과 30년 조금 더 넘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길은 있었는데, 저 탄차 하나 겨우 넘어가고, 막 대구벗고 막 심하고 막 이랬다니까. 화질지선은 보안까지 그 저기 탕궁이라고 그 저기 뭐 8구 9구 10구 뭐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화들 치는 사람들 그 밑에 저 된장 공장 있는데 이제 그 밑에 거기서 또 댕겼어. 거기 댕기고 우리 형님은 그 대문산 그걸 댕겼다. 기한이 집 앞에서 그거 댕겼는데 뭐. 참 옛날 사람들이 대단해서 산을 몇 개씩 넘어서도 댕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좁. 병문 나가려고 그러면 한 명 일곱이 있는 밥 먹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거 걸어서 가는 거. 야 늦어도 8시면 걸어 나가야 돼. 8시, 9시, 10시, 11시. 그러니 거기에 사장님 눈이 나오고 비라도 오면 얼마나 나가기 싫겠어요. 그래도 댕겼다니까. 그 새끼들 몇 개 살려야 되니. 먹고 사는지 뭔지, 먹고 사는지. 그나마 나가면 일단 돈은 들어오니까. 농사 지르고 나니까. 그리고 그 탄공에는 천도 땅패들이 많지, 건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간 저기 또 일하던 사람은 가들한테 또 뺏겨서 못 살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 웃긴 얘기가 말고지. 맞아. 그때 당시 우리 뭐 유머나 그 기아는 지부여고 있었는데 그 형이 탄공이 여기 감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형이 거든이도 형을 봐주는데도 그 형인 줄 알면서도 누구죠? 남강렬 씨. 형인 줄 알면서도 이 건달이 뜯어먹었다고. 그래 한 날이 있다 이게 공수가. 아, 삼촌 뭐지 이래가지고 좀 했거든 내가 뭐 등집 양반이 원래 양반인데 내가 등집에 지금도 흡입이 안 되는데 그때는 좀인지 뭐 한 50km 뭐 이거 내가 걸어 올라갔지 올라갔다 여 저기 문날도 보내겠더니 여 우리 형 가끔 나오라 이러니까 또 발등치 이랬네 어 이 난강혈이 동생이야 이러는 게 나와 이 새끼 대본에 한 이 새끼 뭐 이런 새끼에서 죽이불러 이러니까 오 이 새끼 봐 어쩌네 이 새끼 오늘 죽어봐 이 새끼 그땐 다이아몬드 쳐있잖아. 쳐있지, 다이아몬드, 그거. 떡에다, 지금, 그것만. 다이아몬드, 그걸 안 꽂고, 핏을 안 꽂고, 꽂아서 이 새끼야. 딱 지금, 이렇게 입고 있을 때. 아, 대단하네. 딱 그러다, 이 새끼, 등치 크다는 이 다시 한 이렇게 쳐. 아이고, 씨. 걔, 이 사장님도 보통 양반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폭주 잡는 걸, 거기서, 우리 저기, 저거, 유머야, 그 형 보는 데서 씨.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죠. 도찰 다 때려. 아, 그럼 죽을 각오를 하고. 여지고 나오지, 개 새끼. 한 천세 들 때는 밟아 놓고 이 새끼. 우리 형한테 앞으로 어느 놈이 우리 형한테 이렇게 죽을 줄 알았나? 그건 원래 보인다. 그 다음부터는 저. 그때 사장이 몇 살이나 되셨네요? 그때 내가 몇 살이나 18인가 19인가. 그 어찌 보면 무서울 때예요. 응. 그때 진짜 무서울 때예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 잘못 돌아버리면. 그래갖고 예중에 다이아몬드 딱 갖고 와서 이랬다. 딱 심기만한 게. 불 딱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 탁지 않는데 뭐예요. 오, 그 사람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 우리도 많지. 뭐 집에 탁 가서 탁 붙잡고 싶어 다이아몬드 딱 구멍 갔다가 불 붙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환장 안 보이네. 그 얘는 말하자면 얘는 죽으려고 마음 먹고 왔다는 생각 소름 끼친다니까 그러려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형 꼬리니까 우리 형 견디면서 말하자. 그거 알지. 우리 형 같이 공유 어디 있어. 그 알고 그렇게 저 돈 빼고 야 널로 와봐. 새끼 그냥 간다고 이러면서 두고 패고 말이지. 깡패들이 골고루 다 있었대요 그때는. 두문동 박신미 저쪽에 만항 강동 뭐. 아 그 고진애 씨 있잖아. 그 옛날에 거기 있던 중기 고진애 씨. 고진애가 있고 고진오고 있단 말이야. 진영장 아니잖아. 고진애라는 사람이 강동 체육관에 관장을 했단 말이야. 상동에 체육관도 있었던 모양이네. 아, 체육관이 있었죠. 아. 건주 체육관. 하긴 뭐 영화관도 있었다는데 뭐 그 없었던 게 없었지. 동네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요. 그런데 상동 와가지고 거짓말 좀 가다지고 하는데 그거 지금 진해형 거짓말 그 진해형 그 후배들이 그 우리 후에 한 우리 우리다 한 5년 후배. 5년 후에 형들이 잡아가고 이 새끼는 청구석에서 이런 새끼 있어 뗄라 이러니까 내정 생이 누군지 알아 하니까 상동관의 동생 뭔 사람이 어딨냐 누구냐 그랬잖아 내 동생이 고진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뗄 수 있나 관장 형인데 무릎 탁 꿇고 형 식당에 가서 정신형이 있으니까 제일 멀리 뿐이 됐고 거기 이랬어 이 고진형이 상당히 다 달려 있었다고
큰일이라고 뒤에 대형님들과 있는데 야 정철아야 야 우리 형님이 큰일 났다며 아 괜찮아 근데 우리 형님 어디 뭐 삼성도 있고 뭐 형님 되고 다 해도 뭐 형님은 아무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은 관장님 하셨으면 운동하셨겠네. 운동은 했죠. 우리는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했으니까 또 자신감 있는 거지 뭐. 그때는 뭐 18살, 19살. 그때는 겁이 있나? 결혼한지 20인데 우리 집에 자꾸 만나고 23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우리 집에 큰애가 지금 47 먹었는데 드디어 떠나고 나니까 저 뒤에 양아치들이 있었는데 양아치들 집어보는데 그나마 아우고 안 집어보는데 이래서 아니 아니라고 나는 우리 집에 애하고 노는 거지 당신 애들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 신경 잡고 사람 비웃는다 이제 그래 가르쳐 주지 시비 거는 거지 지서 딱 연락해서 올려오라 이래서 내가 마음이 작아서 내가 측면에 좀 나를 부르고 어? 부르는 게 봐도 부르지 않으니까 이게 초등학교가 싸우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웃긴지 서른 못 들여 그 구례 초등학교 거기서 그랬어요? 네 그렇죠 구례 들어가서 우리는 9년 꼭 밑에 아 제대로 한번 떠자 이래 됐구만 네, 뭐 어쨌든 그럼 한번 떠야 남자답다 맞아 그 초등학교 맞짱 까장이라고 맞짱 들어가는데 권영문, 권영한지, 권영한지 뭐 있어. 그 전화, 태백장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 그 다리, 장성. 그 형한테 전화 걸어, 이 새끼. 아주 작아졌는데, 이거. 새끼, 뭐, 사람 못 들여보는 거예요. 이 새끼, 그때 뭐, 전화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 그럭그럭 하는 거. 지금 이제, 날 한 번도 내가 안 던지니까 지금 그걸 먹은 거지. 내 차례를 하니까, 아. 지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가들은, 갈구는 것도 없고 무조건 형님이고 아무 갈구는 거 없어 가들 교통정리가 된 거지 뭐 그래 장성 전화 듣거든 누구 우리가 동철이 그러니까 이 새끼 가서 와야 네 손을 나 갈구는 말을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면 형님 이래서 근데 이 새끼는 총국 대통령인데 그 오해봉이 장성 있는 사람 그 오해봉을 재판되게 있는 사람이 서울 서울서 이 중앙선 타던 얘네 중앙선 타던 사람인데 가서 중앙선 탈 때에 열차 연결하는데 아이고 아작이 났구만 아 지나가갖고 아작이 나 그 성동 와서 있을 텐데 그거 제가 알았거든 큰날 생일이라고 이렇게 생일모로 갔는데 그 뒤에 이동훈이라는 사람 둘이 생일모로 직통을 했어 그거는 생활지에서 제가 반장을 갔단 말이야 생활지에서 반장을 첫째로 냈는데 이런 사람은 커지고 숟갈도 못 들어. 근데 그 형은 안, 대가니까 그 형, 나하고 이동을 그 형이니까. 야, 니, 거기서 밥 먹을 자신 있겠네, 그래서. 어, 형세계는 내 세계는 뭐, 아니, 그 옛날에 뭐, 청구석에서 먹던 유형은 뭐, 먹지 못 먹었다. 그러니까, 생일에도 아침을 하고 갔는데, 깡통에다가, 그러니까, 깡통을, 깡통에다 밥을 집으러 갔는데, 이건 아니지 뭐, 이 집, 저 집, 어른 것도 먹자. 먹자. 허먹고 나는 게 저기 딱 먹는다, 그러니까. 다시. 그래갖고, 이제, 내마 없고, 뭐, 이제 와갖고, 어, 동생 뭐, 반찬을 줘야 되니까. 뭐, 그때 세월들이잖아. 겁이 나지. 그게 하나 되게 많이 먹더라고. 아, 저, 그때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반찬 없고, 반찬 달라고.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반찬 달라고 먹으면 돼요. 다 우리가 먹는 거리 줘라. 아들 너무 작아다. 한참 짜리 먹었고 뭐 장도 뭐 김치도 그다음에 해오릴 게 안 하니까 그건 딱 끝내 정리가 딱 된 거야 그다음에 형님 둘이 그러다가 가서 군인 갈지 되는데 우리를 갈더라고 형님도 되는가요? 이러면 왔는데 어 그냥 원치를 못하잖아 또 그래 지금 돈으로 말하면 5만 원 다 좋은 거야
그림자가 떠라고 그랬더니 그림자 떠오고 딱 한 물로 오고 나놨어. 근데 그도 이제 그림자 떠오고 와갖고는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마음 잡고 이랬겠지. 생각을 안 하고 돈들을 받을지 그림자는 그러면